네, 간밤에 안녕하셨죠? 네, 네, 버즈비TV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후에 뭐 폭염에 그 지긋지긋한 코로나에 아우 정말 난리죠. 난리입니다 지금. 네, 뭐 워라벨이 뭐죠? 워킹과 라이프의 밸런스죠. 라이프의 밸런스. 네. 워아벨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워킹과 얼라이브의 밸런스. 아, 살아남아야 뭘 그렇죠. 밸런스를 맞추든지. 네. 하지. 일을 뭐 일과 라이프가 지금 그게 아니고 삶의 질 같은 게 아니고 일단 삶의 유무에. 예, 유무에. 예. 아 정말 요새 뭐 힘드네요. 진짜 살벌하네요 살기가. 아니, 어쩜 그런지. 뭐 계획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진짜 계획을 세울 수가 없죠. 그나마 요새 그래도 많이 좋아져가지고 100명 밑으로 내려간 다음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좀 결혼식도 마스크 쓰고 가고 뭐 좀 했는데 뭐 사진도 좀 찍고. 예. 그러면서 이제야 좀 뭔가 그런 행사나 이런 것들이 숨통이 조금씩 트여가나 했는데 또 그 몇몇 네, 그 일부들이. 네. 참 이렇게 다들 노력하고 있는데다 찬물을 끼얹고 그러네요. 마음이 아프게. 아 이거 막 이렇게 다 된 죽에 콧바트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나? 그러게 말이에요. 정말 되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아... 최근에 다시 좀 심해지고 있는데 그래도 초창기 때 저희가 그렇게 또 온 국민 힘을 합쳐서 잘 이겨냈던 것처럼 아... 이번에 또 한번 찾아온 위기도 잘 이겨내리라고 믿고요. 예. 저희도 우리끼리도 어쨌든 예. 조심을 하고 네. 이런 소규모 어떤 집단일수록 더더욱이나 네. 네. 스스로 챙겨야 한다라는 생각이 네. 많이 듭니다. 확실히 안전하다고 할 수는 이런 데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아무데도 없어요. 네. 다들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 만날 때 그리고 네. 되게 익숙한 공간에서 소규모의 사람들과 일을 할 때도 꼼꼼히 안전수칙 네. 챙기시고요. 그리고 지금 폭염이 아직도 그래도 조금 남아있는데 네. 또 남아있는 그 여름 기간 동안 여러분들 건강에 문제없게 잘 관리하시고 진짜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워아벨을 어떻게든지 간에 꾸역꾸역 지켜내야 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워라벨을 네 우리가 또 워라벨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자 여러분들 건강하게 살아남으시길 바라면서 네. 저희는 오늘 빈테라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2019년에서 20년을 넘어오면서 맥펜에서 가장 핫했던 라인이 뭐냐 하나만 꼽으라면은 뭐 단연코 빈테라일 수밖에 없겠죠. 좋은 평가를 받은 것도 받은 건데 라인업 자체가 굉장히 넓게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선택의 폭이 진짜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60 텔레캐스터 모디파이드가 나온 김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빈테라를 많이 했었는지 라인업을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총 빈테라가 몇 총 목이죠? 빈테라가 사이트 기준으로 17개의 모델로 네, 나와 있고요. 그리고 텔레, 스트랫, 머스탱, 제규어, 재즈마스터 아, 이렇게 뭐.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의 뭐 대표적인 그런 모델들은 다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예. 텔레 같은 경우에는 50과 50 모디파이드, 60 빅스비와 60 모디파이드, 아하. 그리고 70은 디럭스 커스텀 씬라인 이렇게 나오는데 아하. 제일 많아요. 텔레가 텔레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중에 저희가 다섯 개를 이미 했고요. 했고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60 모디파이드 60 모디파이드까지 하게 되면서 이제 두 개가 남은 거예요. 60 빅스비를 아직 안 했고요. 네. 70 씬라인을 아직 안 했습니다. 음흠. 이게 50 같은 경우에는 50 모디파이드인데 60은 60 모디가 아니고 60 빅스비 60 모디파이드입니다. 네, 그래서 빅스비 모델이 저희가 60은 하나 남아있어요. 오늘은 모디파이드를 해볼겁니다. 그리고 스트랫은 저희가 다 했어요. 50, 50 모디파이드, 60, 60 모디파이드, 70까지 이렇게 다섯 대를 다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오늘 저희가 이제 그 외 모델, 모델 네, 그 외 모델을 들어가게 되든지? 됩니다. 네, 저희가 다음 시간에 제규어 모디파이드가 네. 들어가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재즈마스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규어가 일반이 있고 모디파이드가 있고 재즈마스터도 그냥 기본 모델과 모디파이드가 있고 네. 머스탱이 있어요. 근데 아. 오늘은 그냥 기본 모델만 둘 다 하는 게 아니고 네. 제규어는 모디파이드 그리고 재즈마스터는 기본 모델 기본 네, 이렇게 하게 되네요. 지금 막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해드리고 있고 라인을 준비했다가 바로 판매가 돼가지고 뭐 리뷰를 못하게 된 경우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약간 좀 뒤섞여 있는 점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뒤섞여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네. 몇 개 남아있는지 이제 조금 눈에 보이실 거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텔레에서 지금 두 개 남았고요. 네. 그 다음에 오늘 두 개를 함으로써 재즈마스터는 모디파이드 하나 남고 네, 제규어는 일반이나
남고 머스탱. 남고, 예. 네. 머스탱 이렇게 세 개 남아요.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펙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159만 9천 원의 할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이드 인 멕시코, 전장은 98cm, 무게는 3.41kg, 두께는 44+2mm, 12프레티 뚤레는 76mm입니다. 엘더에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 60년대 C쉐입 넥이 적용이 되어 있네요. 빈테르 스타일의 헤드머신, 너트는 신세틱 본넛입니다. 너트 너비는 41.91mm, 포페로 지판의 지판공열 반지름은 241mm요. 스케일 길이는 648mm고요. 프렛은 21 미디엄 점프 프렛, 픽업은 빈티지 스타일의 60 핫텔레 싱글 콜 픽업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원 볼륨, 원 마스터 톤, 그리고 4A 4A 픽업 셀렉터가 네, 예. 적용이 되어 있네요. 3세드 빈티지 스트링 스트로 바디, 크롬 베럴 세들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예. 요거 4단 한번 컨트롤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네. 1단은 브릿지 포지션이 되겠죠. 네. 그리고 2단은 브릿지와 넥이 패럴렐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약간 조금 네. 합쳐졌지만 하프톤 같은 느낌이고요. 네. 3단이 넥 픽업, 그리고 4단이 이제 넥과 브릿지 시리즈 네. 네. 합쳐서 선버커가 됩니다. 그래서 2단과 4단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톤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예, 예. 이게 S1 스위치는 이제 브릿지 픽업 쪽엔 적용이 안 되고 넥 픽업 쪽에 2단이나 4단에서 이제 예. 활용이 되는데 페이즈 전환 봐. 네. 네. 확, 사운드가 확, 확 변하네요. 그렇게 되면 S1 스위치 들어간 것까지 하면은 총 6단의 사운드를 들을 수가 있는 거네요. 네. 상당히 역시 모디파이드입니다. 역시 들을 게 많아요. 자, 그러면 들을 게 많은 사운드 쭉 모니터 해볼게요. 와, 지금 트윈 리버브고요. 2단 좋다 이거 기타. 자, S1 스위치 눌렀습니다. 그냥 브릿지에서는 적용이 안 되고 2단에서 껐다 켰다 해봐야 돼. 해봐야 물 먹은 소리. 진짜 물 먹은 소리. 물을 확 먹네. 장난 아니네요, 진짜. 장난 아닌데. 네. 오, 재밌어. 네, 정말 뭔가 장마철 사운드 같은 느낌이 나네. 비에 젖은 사운드. 네. 마샬이고요. 자, 팬더고요. 다시 듀얼리스트 드라이브 두 개 다 박고.
어우 재밌어. 어 물개인 좋아요. 네. 자 레드락도 한번 들어볼게요. 물 먹은 소리 재밌군요. 네. 마샬기. 먹은 소리가 제일 맛있는 뭔가 마음... 재밌으면서도 네. 상당히 빈티지한 네. 톤들 네. 약간 그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흑백 무성 약간 이런 네. 느낌의 재미있는 좀 네. 옛날 사운드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뭐 공간기에 조금 묻혀서 메이킹들을 조금 메이킹. 해보도록 자, 할게요. 리버브 좀 넣고요. 딜레이 좀 비브라토를 넣었어요. 네. 자. 이런 것들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오, 굿.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반주를 쳐 들어올게요. 예. Yeah. 재미있는 사운드들이 많았던 60 텔레캐스터 모디파이드 잘 들어봤고요. 50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평가가 좋게 나왔던 게 선생님은 진정한 모디파이드, 저는 모디파이드 아주 좋으냐 이렇게 해서 9.5가 나왔단 말이에요. 요거는 60은 어떤 평가가 나올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주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바로 사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모던하면서도 그 빈티지한 진짜. 그런 재미있는 요소들이 저는 그게 약간 공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빈티지함과 어떻게 보면 복고적인 취향들 그리고 그 물먹은 톤들과 그런 예스러운 뭔가 되게 렐릭된 것 같은 예. 사운드들의 현대적 재해석. 그래서 저는 모던 타임스 이렇게 모던 타임스 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좋다. 너무 웃겨.
아주 독특한 개성 넘치는 사운드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타입니다. 자, 몇 대 몇? 짜잔! 99! 네, 이렇게 점수가 또 같이 똑같이 나왔네요. 50은 9.5, 9.5, 60은 99. 그래서 뭐 둘 다 이제 뭐 보자면 막 취향으로는 뭐 50 모디파이드에서 조금 더 점수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60은 거기에 비해서 되게 다채로운 잔재미가 있었다. 이렇게 네.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60 모디파이드 재미있는 6단의 사운드 잘 들어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이제 빈테라에서 저희가 아직까지 비워놓았던 제규어 재즈마스터 머스탱의 이제 특수템들 갑니다. 다음 시간 첫 시간으로 제규어 모디파이드 험버커 험버커 쌍업 네. 모델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가격은 지금 보면은 오늘 60 텔레모디파이드가 159만 9천원, 160이잖아요 다음 시간에 요거는 185만 9천원이니까 약간 요쪽이 가격대가 좀 높아지기는 하네요. 그 다음에 재즈마스터는 159만 9천원으로 똑같은데 모디파이드가 좀 비싼 좀 거예요. 네, 185만 9천원. 뭐가 붙어있긴 많이 붙어있어요. 네, 뭐 이것저것 제규어, 예. 많이 붙어있습니다. 예. 자, 다음 시간에 그러면 제규어 모디파이드 험험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